할렐루야, 말씀과 치유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출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치유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여 애굽의 모든 재앙이 지나가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망까지도 유월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아픈 모든 곳을 향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공의를 바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여 맑게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생명의 말씀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지어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덮어지고 특별히 병든 모든 곳에 아버지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조직과 세포와 이 모든 장기에까지도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하사 이 시간 통증으로, 이 시간 아픔으로, 이 시간 슬픔으로, 이 시간 마음의 병으로 모든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질병과 이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다 유월되어지고 떠나가는 아버지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그의 가정에 임할지어다. 그의 영혼 육에 임할지어다. 모든 삶에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더 덮어주시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여 발견되며 치유되어지며 확증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맑게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통증들은 사라지고 아픔들은 사라지고 슬픔들은 사라질지어다. 다시는 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질병으로 아파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늘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바르며 아버지 하나님 덮어질 때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질병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회복하며 부흥되어지고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즉시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더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소망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생각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모든 육체에 덮어질지어다. 삶의 모든 공간에 덮어질지어다. 주여,
이 보혈을 아버지여 선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질병을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특별히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여 주시하사 늘 승리함으로 회복된 삶으로 치유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